아이비가 중국어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11일 저녁 중국 우시에서 열리는 한류 콘서트를 위해 지난 10일 중국으로 간 아이비는 상하이에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우시까지 총 6시간가량의 긴 여정을 가졌습니다. 이날 함께한 관계자와 취재진들은 긴 여행에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아이비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무척 열심히 외우고 있었는데요. 무엇을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비는 전자사전에 나오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무척 어렵다고 말하면서 쑥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